힘과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를 안위해 주셨다가 주님의 몸된 존전에 인도하셔서 예배와 찬양들에게 힘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것에 얽매이고 눈물로 인하여 마음으로 육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경제와 사회와 이웃들이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치료약이 속히 보급되며 소멸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 어둠에 있는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본교회를 이끌어 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풍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3대 목표를 통하여 도약하는 비상하는 교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이장균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폭포수같이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산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남녀 성계와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